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대신증권의 이민아 책임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카카오 게임즈예요. 공모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공모가 뭐 결정되는 그런 논리라든가 혹은 밸류에이션 뭐 이런 얘기 좀 늦었지만 좀 들어보고 싶고 또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면 카카오 주가에는 좀 영향을 주나 뭐 이런 이야기 또 카카오 나오면 네이버 이야기도 좀 같이 좀 듣고 싶고 뭐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카카오 게임즈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어떤 회사예요? 네, 뭐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카카오의 게임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요. 예전에 이제 처음에 2012년에 카카오톡 게임 센터가 오픈하면서 캐주얼 게임들이 친구한테 이제 메시지 보낼 수 있고 이런 형태의 포 카카오가 붙어 있는 게임들이 네. 나오면서 그 플랫폼으로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바일 게임 플랫폼으로 시작을 해서 다음 게임과 합병이 되면서 PC 게임 매출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고 카카오톡 안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애니팡 할 때 네. 친구한테 하트 보내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초대해서 경쟁을 할 수 있고 이런 네. 플랫폼으로 성장을 한 회사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게임, 원래 PC 게임을 서비스하던 다음 게임과 합병되면서 PC 게임 매출도 이제 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다른 게임 회사들이랑 마찬가지로 모바일 게임을 유통하고 이제 개발하는 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게임 유통 회사네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전 국민 플랫폼을 바탕으로 네. 이 게임 한번 해보시죠라고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은 어떻게 벌어요? 그 카카오톡 게임하기에 이제 게임이 올라간 경우에는 게임 업체들이 이제 포 카카오를 붙여서 게임을 출시한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를 플랫폼 수수료로 수취를 하고 있고요. 아, 카카오톡 예. 게임하기 플랫폼을 이제 쓰는 대가로 20%를 수취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은 다 퍼블리싱 게임이기 때문에 뭐 총 매출에서 마켓 수수료를 떼고 개발사에 이제 절반 정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군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돈 버는 거하고 비슷한 구조네요. 네, 플랫폼 사업자이자 이제 게임 업체이기도 한 거죠. 대체적으로는 그러면 이번에 공모가가 2만 몇천 원? 3천 원?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이 공모가 밴드였는데요. 네. 2만 4천 원으로 2만 4천 정해졌습니다. 이거는 그럼 1년에 버는 돈의 몇 배 뭐 이렇게 계산된 겁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잘 됐던 뭐 가디언 테일즈라는 게임과 앞으로 출시할 엘리온이라는 게임에 대한 이제 매출을 어느 정도 추정해 놓고서 계산을 해 보면 올해 기준으로는 15배에서 20배 사이 정도이고요. 12개월 포워드나 내년 기준으로는 12배에서 15배 정도 수준입니다. 공모가 밴드가요. 네. 그동안 실적들 보면 점점 더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던 회사입니까? 네. 그동안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왔던 회사고요. 근데 올해 2분기까지는 현재 이제 공모가와 예상 시총을 올해 2분기까지의 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좀 비싸 보이고요. 네. 7월 달에 출시한 가디언 테일즈라는 게임이 한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매출과 이제 11월에 출시할 엘리온이 잘 돼야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더 생길 걸로 보고 있어요. 그건 개발사는 따로 있어요? 네, 두 게임 다 퍼블리싱 게임이고요. 퍼블리싱 게임이라는 건 카카오가 그냥 유통만 해주는 게임이란 뜻입니까? 네, 유통을 해주고 개발은 이제 다른 회사가 개발한 거를 가져와서 유통해주고 마케팅을 대신해주는 걸 이제 퍼블리싱을 한다고 하죠. 그럼 번 돈의 몇 퍼센트를 그럴 경우에는 가져가요? 보통 통상적으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 매출 100에서 마켓 수수료 30을 떼고 나머지 70이 남으면 네.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절반씩 가져가는 구조고요. 이제 개발사는 거기서 개발에 들어갔던 인건비를 제하게 될 거고 네. 퍼블리셔는 개발을 담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35%에서 마케팅비를 이제 제한 게 이익으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아, 별도의 뭐 버스 광고 같은 거 하면 퍼블리셔가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퍼블리싱하는 곳은 카카오톡 플랫폼일 텐데 그건 또 별도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다른 플랫폼들에도 적극적으로 팔아요? 모든 플랫폼을 다 이제 다 마케팅 활용해서? 채널로 활용을 하죠. 일종의 연예인으로 보면 매니저 같은 역할이네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가보다는 주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청약을 하고 계실 텐데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저는 이제 가디언 테일즈라는 게임이 7월부터 출시돼서 잘 됐는데 네. 뭐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 순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고 이제 매출을 추정을 어느 정도 했고요. 뭐 1매출 한 10억 정도 기록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예. 이번 11월에 출시할 엘리온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게임이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회사, 배틀그라운드 개발사도 올해 안에 아마 상장을 할 텐데 그 회사의 상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어서 그게 얼마나 이제 또 잘 되는지가 중요한데 현재는 1매출 한 3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 가정을 하고 타겟 PER을 이제 글로벌 게임 회사들의 평균 정도 수준 20배 정도를 주면 목표 주가는 3만 3천 원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네, 아직 안 나온 게임은 얼마나 흥행할지를 어떻게 예상해요? 보통 영화 같은 것도 추산은 하는데 뭐 많이 틀리잖아요. 네, 많이들 당연히 틀리고 네. 흥행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어느 정도로 흥행할지를 사실 예상하는 거는 어렵죠. 근데 이 회사의 개발력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른 회사들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정성적으로 좀 이제 판단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신작이 어떤 장르의 게임인지 과거에 어떤 비슷한 게임이 나와서 어느 정도로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레인지를 좀 정해서 추정을 하는 편입니다. 얼마쯤 거래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거래요? 그럼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면 24,000원에 받았지만 뭐 어느 정도 오를 거예요? 뭐 이런. 근데 최근에 이제 공모 시장이 너무 핫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11월에 기대작 엘리온이라는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는 아마 이제 출시하고 흥행 성적을 확인하기 전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세게 올랐다가 네.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올랐다가 네. 적정한 주가가 만들어지려면 몇 달 지나봐야 압니다. 그 말이군요. 네, 결국에는 엘리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적정 주가 레벨이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온은 언제 출시한다고 그랬죠? 11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보통 그렇게 대박이 기대되는 게임이 출시가 되면 다들 그거 하려고 몰려서 다른 게임은 또 안 하거나 매출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나요? 게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최근에 우리나라 PC 온라인 게임 시장에는 신작 출시가 좀 많이 없었고요. 네. 특히 MMORPG는 특히나 이제 개발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대부분의 PC 게임 회사들이 다 모바일로 이제 전향을 했기 때문에 개발되고 있는 PC MMORPG 게임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이 잘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어요. MMORPG가 흔치 않아서? 네, 최근 출시되는 경쟁작이 이제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럼 이제 그거 하려고 다른 게임사들 하던 거는 버리고 이제 그쪽 가면 다른 쪽 매출은 줄어듭니까? 아니면 보통 동일 장르의 게임들은 약간의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 영향이 있어요? 있고요. 근데 이제 이 MMORPG는 좀 특이하게 유저들이 특정 게임에 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게임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게임성이 커뮤니티이다 보니까 특정 게임에 유저가 고착화되면은 다른 게임으로 좀 잘 안 옮겨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장르의 게임 대비해서는 MMORPG는 서로 게임들 간의 카니발라이제이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게임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기존에 MMORPG 안 하던 분들? 뭐 예전에 하다가 뭐 이제 안 하던 사람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유저들은 옮겨오기도 하겠죠.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카카오 게임즈 너무 좋기는 좋은데 저렇게 좋은 건 아닌데 뭐 저렇게 좋겠어요? 이런 쪽으로는 어떤 이야기 좀 나돌아요? 아무래도 이제 신작이 좀 생각보다 잘 안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뭐 리스크이죠. 신작? 네, 엘리온이나 내년에 출시할 게임들이 현재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상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공모가도 이제 상단에서 결정이 됐는데 예상 대비해서 이제 뭐 게임의 운영을 좀 잘못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게임이 흥행에 실패할 경우가 사실 뭐 게임 업체들 주가에 가장 부정적인 리스크
이죠. 그런 거라면 정말 모르지 않나요? 어떻게 될지. 네. 저는 그래서 한동안 참 이것저것 모를 때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야, 저 오빠들 또는 저 누나들 언제 무슨 스캔들로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며 저분들이야 열심히 노래 불러도 또 히트곡 나오면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는 건데 저도 다음 달에 벌지 안 벌지 모르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저걸 밸류에이션해서 지금 번다는 걸로 이거를 12개월 포워드 뭐 2년 목표 주가를 만드냐 이상하다 저건 이라고 여쭤더니 엔터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 2% 그러니까 당신이 어른 소리 듣는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는 그 저 뭐라고 합니까 가수가 있으면 이것도 뭔가 이제 라이프 그가 있어서 주기가 있어서 그 팬들 어디 안 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당신도 연말마다 남진 나오나 세미나 가잖냐 세미나가 아니라 콘서트 가잖냐 그거랑 비슷하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그게 탄탄합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더군요. 네. 그런데 게임은 내년에 뭐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 어떻게 알고 잘 될 거다 혹은 잘 안 될 거다 걱정 내지는 전망을 합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게임주는 사실 좀 길게 투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네. 변동성도 굉장히 큰 주식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짧게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 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신작이 나올 때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는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주가가 기대감을 선반영 네.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경쟁이 심화돼서 게임이 출시돼도 잘 안 되는 거를 시장이 많이 관찰한 이후에는 출시하기 전에 게임주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출시하고 나서 성과를 확인하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주 약하게 모멘텀이 그래도 선반영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보통은 이제 선반영이 된 경우에는 게임 출시하는 시점에 주가는 사실 기계적으로 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시하는 시점에 네. 이미 주가는 올라 있는데 이 게임의 흥행 리스크는 이제 피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다들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긴 샀는데 네. 이제 정말 뚜껑을 열면 꼭 그럴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늦게 드는 그런 맞습니다. 움직임이군요. 네. 보통 다들 그러면 주가는 대부분 또 그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이 카카오 게임즈가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로 평가됐죠? 즉 얘가 여쭐려는 이유는 이게 카카오 주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만한 게 있나 싶어서요. 카카오를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 하는지 봤더니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가치들을 다 그냥 지주회사처럼 더해서 썸을 하더군요. 네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원래 어느 정도 가치인 걸로 판단되고 있었으며 실제로 상장하고 나면 이제 실제로 가치가 드러날 테니까 그 변동에 따라서 카카오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물론 이제 일부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기존의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일정과 내용이 이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뭐 한 1조 정도의 가치로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장외에 있을 때? 예. 네, 뭐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해온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1조 정도 가치를 주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가디언 테일즈가 잘 됐고 신작들 어떤 거 출시할 건지를 이제 공개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33,000원 정도의 주가가 시총으로 따지면은 한 2.5조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봤던 거 대비해서 한 1.5조 정도를 더 높여서 보고 있는 거죠. 원래는 시총으로 1조 정도를 봤어요? 네. 네. 그게 카카오는 지분이 100%는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지분율은 61%였고요. 그러면 상장 한 6천억 정도가 카카오 밸류로 들어갔었겠네요. 네,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상장을 한다는 게 사실 이제 유증이랑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면은 신주 발행하고 조금 내려가겠죠. 네, 지분율이 46% 정도로 낮춰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봤던 것 대비해서 가치를 좀 높여 잡아도 지분율은 약간 희석이 될 거고. 그리고 보통은 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의 할인을 또 주기도 하고요. 아, 장외에 있는 것보다? 네, 그냥 네, 왜요?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중복으로 가치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주식 시장 전체로 보면 중복이긴 하죠. 왜 자회사와 모회사가 있는데 왜 모회사는 자회사 가치를 왜 또 가져가서 시가총액으로 반영하냐? 이제 그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같은 자회사가 장외에 있을 때와 상장하고 나면 좀 더 할인을 합니까? 보통 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는 한 20%에서 30% 정도 할인율을 이제 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도 그렇더군요. 보통 우리 지주회사들
뭐 주요 LG나 뭐 SK나 이렇게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회사들 시가총액에다가 지분율 더해서 썸하면 그게 지주회사 밸류인가라고 보면 지주회사는 아니죠. 그 밸류 못 따라가고 한 절반이나 한 60, 70% 정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더군요. 네. 아, 그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카카오 주가에는 33,0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카카오 시총이 거의 뭐 30조 이상으로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막상 네. 계산을 해보면은 카카오 게임즈 지분 가치가 카카오 전체 시총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주가가 오르면은 당연히 지분 가치가 높아지는 게 당연한데 그 사이즈로 이제 보면은 카카오가 지금 시총이 거의 35조 가까이 아, 됐죠. 예. 그러니 자회사가 1조 더 좋게 보든 안 보든 1조다. 네, 그렇습니다. 하긴 1조는 장중에도 변하니까 카카오 네. 주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이 별로 큰 호재나 이렇지는 않아요? 이미 뭐 갖고 있었던 자회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분이 좀 희석되는 것과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할인을 좀 줘야 한다 뭐 이런 점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오르면 긍정적이지만 그 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뭐 카카오는 사실 이제 게임즈 말고도 다른 뭐 사업들 굉장히 잘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뭐 게임즈 주가도 물론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다른 사업들 가지고도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계속 지금 한 15분 가량 카카오 게임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33,000원 갈까요? 지금 장외에서 6만원 간다고 해서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오버슈팅 생각하면 10만원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약간 냉정한 시각도 당연히 필요는 하죠. 예. 이게 이제 신작의 흥행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마 주가가 긍정적일 거예요. 왜냐면은 네. 어차피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11월에 엘리온 출시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엄청 이제 세게 반영이 될 수 있죠. 또 특히 굉장히 오랜만에 출시되는 MMORPG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이후의 주가는 이제 엘리온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잘 되면은 가는 거고 생각보다 좀 이제 안 되면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그럼 어떤 요즘 투자 포인트들 들여다보고 계세요? 너무 많이 오르지는 혹시 않았어요? 그냥 그런 이런 걱정스러운 질문부터 먼저 드릴까요? 네, 물론 많이 올랐죠. 올해 상반기 내내 이제 어디까지 주가가 오를 거냐? 네. 언제 팔아야 하냐? 뭐 또는 이제 지금이라도 사도 되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았는데 내용상으로는 계속해서 주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게 사실 이게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특정 시점 이상부터는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비싸다고 볼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PER로 보면은 네. 50배 이상이면 비싸다고 할 건지 네. 100배 이상이면 비싸다고 할 건지 지금은 그러면 혹시 그럼 이민아 연구원께서는 적정 주가 또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회사들을 다 쪼개서 각각의 밸류를 계산한 다음에 SOTP로 이제 합쳐서 네. 지금 카카오 목표 주가는 사실 42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목표가까지 거의 다 왔고 왔죠. 예. 네.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내년과 이제 신사업들이 더 좋아지고 있는 거에 대한 가치가 계속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목표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기왕 적정 주가 얘기 나온 김에 카카오 같은 회사를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공부 삼아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즉 이민아 연구원 리포트 말고도 네. 다른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도 되게 유사한 방식으로 네, 보통은 우리는 이 회사가 돈 얼마나 벌어 1년에 그럼 곱하기 번 돈의 뭐 10배든 20배든 5배든 해서 적정 주가를 그냥 내는데 카카오나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는 아니더군요. 그러니까 자회사들은 돈을 벌어서 연결 재무 제표로 수익이 반영되더라도 그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자회사들의 각각의 가치를 계산해서 더해요. 일단 자회사들은 네 그런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PER로 밸류에이션을 해버리면 네. 자회사들 중에서 현재 적자인 상태의 자회사들도 많이 있죠. 있을 예. 텐데 그 회사들의 가치를 이제 반영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PER로 아, 지금 그런가요? 어. PER로 아, 본다면. PER로만 계산하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가입자를 이제 많이 모으고 마케팅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잘 갖춰놓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적자니까 PER로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겠죠. 네. 따로 이제 자회사로 쪼개서 그런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들은 PSR로 밸류에이션을 한다든지. PSR은 뭐예요?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멀티플. 매출액의 몇 배? 네. 또는 이제 뭐 가입자당 가치 또는 이용자에 해당하는 MAU당 가치 이런 지표를 이용해서 그 가정이 사실 가입자만 모아놓으면 언젠가는 돈 된다고 가정하니까 네, 수익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이거든요. 그럼 가입자당은 대략 어느 정도 보통 주는 게 되게 있어요? 그것도 업종마다 다르긴 할 텐데. 네, 다르고 과거에 카카오톡이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네.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랑 비교를 많이 했어요. 페이스북은 지금 가입자당 가치가 얼마고, 예. 뭐 트위터는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돈을 못 버는 자회사 중에서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데가 카카오페이. 네. 네. 거기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토스가 계속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 네이버 투자 유치할 때는 기업 밸류가 계산이 그들을 나름대로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예.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도 작년에 미래에셋 대우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가치가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입자나 이용자 지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대부분 한 22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MAU당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고객이 있다면 네. 그 고객 한 명을 27만 원 정도 가치로 본다? 네. 아. 그래서 그거를 카카오 페이 밸류에이션의 경쟁사의 평균 수준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네. 하고 그런,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네. 그러네요. 설득력 있네요. 뭐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래 한 달에 어차피 셋 다 적자면 어차피 다 돈은 못 버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5천억 밸류로 이번에 투자 받았으면 그 회사 밸류로 5천억이라고 보고 네. MAU 그러니까 한 달에 유니크한 방문객이 몇 명인가? 얘는 몇 명인가? 뭐 그럼 서로 비교해서 밸류 한다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도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고 네. 네. 실제로 돈을 버는 사업부도 있죠, 카카오가. 그렇죠. 카카오톡이 돈을 잘 벌고 있고요. 네. 그쪽은 이제 돈을 이미 이제 잘 벌고 있는 글로벌 피어들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의 지금 카카오가 톡비즈라고 불리는 부분이 카카오톡에서 나오는 모든 매출이 포함된 사업부인데요. 광고하고 선물하기. 네, 커머스 쪽. 뭐 광고랑 커머스가 대부분인데 네네. 거기는 이미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부문이고 그래서 이제 텐센트랑 비교해서 메신저 기반의 네.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죠. 그래서 텐센트랑 비교해서 성장률 차이만큼 밸류에이션에 이제 할증을 좀 더 줘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배우는 김에 성장률 차이에 대한 할증이라는 건? 보통은 뭐 이제 이익의 성장률이 더 높을수록 네. 밸류에이션 좀 더 높게 받는 경향이 있죠. 매출과 실적의 성장률이 좀 더 높을수록. 그렇죠. 3억, 네. 30억, 300억이면 내년에는 3천억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뭐 텐센트 대비해서는 사실 카카오톡이 광고로 수익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렇죠. 작년에 네, 얼마 네. 못했으니까 올해는 많이 그렇죠. 올랐겠죠. 뭐 베이스 예. 이펙트도 있고 뭐 광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잘 초기니까. 초기이기도 하지만 네.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도 네, 하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텐센트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조금 할증 줘서 텐센트에서 버는 것에 대한 PER보다는 조금 더 준다? 네. 몇 배쯤이에요, 그게? 40배 정도 주고 있어요. 40배 정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과 자회사 가치를 합쳐서 밸류에이션을 하면 지금 주가가 한 42만 원 정도 적던 주가 나오더라? 네. 그런데 이제 이 SOTP 밸류에이션이 네.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가정이 필요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가정들이 이제 다 다르게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뭐 기회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요. 예를 들면 어떤 데서 이견이 보통 생길 수 있어요? SOTP 밸류에이션에서 뭐 사실 저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네. 작년 4분기부터 택시? 택시랑 대리운전. 네. 대리운전? 네. 제 어른들이 주로 이용하는 20대 어른들이. 네. 네. 예전에는 돈을 잘 못 벌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3년 전에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1.6조 가치로 평가를 받았고요. 네. 근데 사실 벌고 있는 수익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6조 가치에서 그동안은 할인을 이제 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향후에 어쨌든 간에 이제 언젠가는 카카오 T 플랫폼이 네.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플랫폼이긴 하니까 언젠가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6조를 주는 사람 또는 뭐 할증을 주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예. 시각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벌면 얼마나 벌지에 대한 상상력의 차이군요. 네.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어쨌든 카카오가 매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 네. 톡비즈, 모빌리티, 뭐 이제 톡비즈 안에 있는 광고와 커머스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나 피코마 같은 유료 콘텐츠, 그다음 카카오 페이 다 거래 대금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적정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성장은 뚜렷하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게 될 건지는 상상의 영역이고 사실은 돈 버는 방법 자체도 달라질 수도 있죠. 더 잘 버는 방법으로 있죠. 달라질 수도 있고 네. 상황에 따라서는 또 반대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가정들이 각각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마다 거죠.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언저리에서는 모이더군요. 그냥 그건 너무 투자자들 헷갈리지 말라고 적정하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모빌리티를 저보다 뭐 한 몇천억 더 잘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뭐 어떤 사람은 카카오 페이 가치를 뭐 좀 덜 준다든지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어요. 있어도 네. 전체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할 만큼 자회사의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하거나 뭐 현저히 적게 평가하지는 않겠죠. 저는 애널리스트는 못하겠군요. 그 카카오티는 제가 이용 자주 하니까 어떤 건지는 아는데 네. 이게 수수료 받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비관적으로 보자면 고맙긴 한데 수수료를 떼가면 이건 서운하지. 네. 그리고 왜 택시 부르려고 하는데 일반 택시는 왜 일곱 번째고 맨날 비싼 택시만 먼저 보여줘. 고맙긴 한데 괘씸하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다가 슬슬 잘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뭐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앞으로는 개인 자동차가 없어진다면서요. 다 플랫폼으로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세상이니까 그 플랫폼이 모든 모빌리티의 중심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러면 그건 또 엄청난 밸류인 것이라. 네. 야, 이 중에서 뭘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지? 이 고민을 할 텐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 카카오 택시가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해 온 지는 엄청 오래됐는데 네. 사실 카카오 택시 트래픽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트래픽에 비해서는 지금까지는 사실 돈을 잘 못 벌어왔던 게 현실이었고요. 네. 예. 작년에 뭐 1,000원 웃돈 얹어주면은 스마트 호출이라고 해서 좀 더 빨리 온다고 네. 하는데 사실 빨리 오는지 잘 모르겠고. 저도 그게 왜 빨리 오는데 그게 있는 그 근처에 택시가 올 텐데. 네, 막 그랬고. 또 이제 3,000원의 프리미엄 이용료를 얹어주면은 네. 이제 택시 기사가 콜을 선택할 수 없고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택시가 이제 강제로 배차되는 네. 그거를 이제 넣었는데 그게 최근에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방역이 잘 되어 있고 택시 기사가 이제 좀 교육이 되어 있는 택시 기사 오고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최근에 네.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쭤봤는데 좀 더 여러분들 궁금한 게 또 있으시죠? 질문을 좀 보내주시고요. 예. 네이버와 비교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요즘은 뭐 비슷한 플랫폼 회사들 구글, 페이스북, 나스닥이 많이 있잖아요. 이쪽과 비교하면 또 어떤 상황인지 등도 궁금하실 텐데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바로 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외보다 5배 더 오염된 실내 공기.
그대로 숨쉴 건가요? 식물 4천 개를 한 대에 담아 핀란드 숲속 공기를 선물하는 나아바를 경험하세요. 일반 식물 대비 최대 190배의 효율로 화학물질을 분해합니다. 식물 관리가 어려워 망설여지신다고요? 나아바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원격 관리와 전문가의 방문 관리를 통해 알아서 관리해드리니까요. 이제 아무 공기나 숨쉬지 마세요. 나아바로 호흡하세요. 나아바 로고가 없다면 나아바가 아닙니다. 나아바.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한국의 매트리스 회사가 미국 아마존닷컴을 점령하고 숙면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 소비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매트리스입니다. 하루 종일 매트리스에서만 생활하고 싶어요. 너무 편안해요. 지누스. 전 세계 소비자가 인정한 66만 건의 고객 리뷰.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미국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 매트리스에 놀라운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보세요. Living Wonder, Zenus. 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카카오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또 뜨거운 토론이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재수학원, 카카오 소개팅 등등. 연구원님, 이제 저런 채팅창에서 물론 농담처럼 즐겁게 이야기하시느라고 이렇게 말씀은 주시지만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앞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면 어떤 사업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사업 잘할 것 같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된 거기도 하잖아요. 그게 또 주가에 반영된 거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사업 분야들 중에 어디가 좀 포텐셜이 있을 걸로 개인적으로는 보십니까? 저는 가장 포텐셜이 크다고 보고 있는 부분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입니다. 네. 그건 어떤 거죠? 원래는 이제 간편 결제와 간편 송금 서비스로 성장을 한 자회사죠. 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들어가 보시면 자기 뭐 신용 조회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상품에 투자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카카오페이를 들어가는 분은 왜 들어가요?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안 쓰시는 분들은 모를 테니까. 카카오페이를 왜 들어가냐고요? 네.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그렇긴 할 텐데 네.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음식점에서 식당에서 음식 먹고 카카오페이로 지불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온라인에서 대부분은, 결제할 때 쓰나요? 네,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쓰고요. 네, 결제 방식 중에 하나죠. 예. 네, 결제도 결제지만 대부분 카카오페이는 송금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송금할 때? 네. 그러면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야 될 거고 송금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카카오톡은 쓰고 있고 네. 친구랑 채팅하면서 또는 이제 뭐 모임 사람들이랑 채팅을 하면서 돈을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송금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송금하러 들어가면 여러 이제 다른 메뉴들이 좀 뜬다. 네, 이제 송금을 많이 하고 친구가 송금한 걸 받다 보니까 네. 여기에 쌓여가는 돈이 계속 많아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 친구한테 돈을 받으면은 바로 은행 계좌로 빼지 않고 그냥 냅두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쌓여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동전 투자 이래가지고 펀드에도 남는 동전들을 계속 투자하거나 네.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들어가 보면은 그냥 메뉴가 이제 엄청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요. 금융 서비스들이. 토스가 그렇다면서요? 토스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송금하러 들어왔다가 다양하게 정신없게. 네. 네. 정신없게. 네. 네.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상품 판매가 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가 이제 바로 투자증권을 인수해서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네. 증권사 라이센스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증권사 라이센스를 활용해서 펀드를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됐고요. 올해 아마 이제 뭐 마이데이터 사업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앞으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본격화되면서 네. 금융 회사들의 수익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은행 창구나 보험 회사가 가져갔던 판매 수수료. 네, 중개 수수료 아, 같은 것들이요. 그거 다 더하면 꽤 크죠. 크죠. 네. 그렇군요.
그거를 나는 토스를 통해서 송금하는데 하는 분들은 토스 플랫폼에서 이런저런 일을 활동을 할 거고. 그렇죠. 카카오페이 하실 분들은 또 카카오에서 네. 할 거고. 네. 네이버도 비슷한 사업을 합니까? 카카오는 지금 뱅크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고. 네. 최근에 카카오페이 증권이 출범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스도 올해 안에 토스뱅크랑 토스증권을 설립할 계획이고 네이버는 약간 전략이 달라요. 네이버는 직접 금융회사를 설립하는 방식보다는 이제 미래에셋대우랑 협업해서 미래에셋대우 및 그 계열사랑 협업해서 그쪽 라이센스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대구 좌판이니까 내가 직접 만들 필요 없다 이거죠. 네, 그런 거죠. 결국은 그 경쟁도 치열하겠네요. 플랫폼으로 네이버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이버가 마련한 금융상품들 사실 거고 물론 다양하게 고를 수도 네네. 있겠습니다만 카카오페이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살 거고 네. 토스도 놀고 있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금융회사들이 한두 개의 회사가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네. 향후에 이제 인터넷 플랫폼에서 금융 거래를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할 건데 이제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동안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 진출하지 않았던 금융 시장으로 네. 진출한다는 게 가장 긍정적이라는 거. 그것도 그러면 상상력을 발휘하면 은행들이 가져갔던 판매 수수료 이제 대부분 가져올 텐데 다들 여기서 살 거 아니겠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를 하려면 네. 은행 창구에 방문을 하든지 직접 이제 금융회사랑 컨택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다 이제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한 번에 모든 금융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은행에 가서 신분증 내면은 이제 은행 창구 직원이 그거 조회해가지고 조회한 정보를 읽어주는 거였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플랫폼에서 그냥 뭐 본인 인증하고서 조회를 한꺼번에 모든 회사들의 금융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면은 당연히 엄청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다 금융 상품 그쪽에서 골라서 바로 가입하고 비대면으로. 네네. 그런 지금은 그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얼마로 보통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올해 카카오페이의 올해 한 연말 정도 되면은 카카오페이의 이용자 수 MAU가 한 2,500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토스가 작년에 두 차례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MAU당 가치를 한 27만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았고요. 네. 근데 토스 대비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네.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결제 쪽도 있고 더 토스는 자주 쓸 수 있다 이거죠? 네, 송금밖에 없는데 그래서 10% 정도 할증을 줘서 MAU당 가치 30만 원을 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2,500만 명에 30만 원 줘서 7.5조 가치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저는 아까 그래서 MAU당 27만 원 말씀하시길래 한 달에 한 번 오는 친구가 무슨 단거리라고 저걸 27만 원 가치로 보나 하긴 했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쯤 온다면 뭐 이 서비스 늘 기억하고 가끔은 쓴다는 거고 그 친구한테 이제 펀드도 팔고 적금도 팔고 네. 할 거 생각하면 그분이 내시는 수수료 이제 대강 생각한다 그 말이겠군요. 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비즈니스가 현실화되고 돈도 잘 버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지의 영역입니까? 뭐 아직까지는 이제 대부분이 그냥 결제 수수료로 이익을 내는 회사들은 네.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처럼 이렇게 속도감 있게 이제 금융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는 회사들은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중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 파이낸셜이 하려고 하는 게 네. 기존의 금융 회사들이 판매하던 것 대비해서 훨씬 더 이제 쉽고 편하게 투자를 하고 뭐 보험 상품 같은 것도 이제 인터페이스가 편하게 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한국 회사들이 속도가 가장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주목하겠네요. 다른 곳에서도. 네이버는 말씀하신 대로 광고도 더 잘하고요. 톡비즈보다도 쇼핑은 뭐 더 잘하는 것 같고 선물하기보다도 네이버 파이낸셜 혹은 뭐 네이버 페이 쓸 때 더 많은 것 같고 금융상품 파는 거 뭐 특별하게 더 못할 것 같지 않고 네. 그리고 아직 어른들이 많이 쓴다면서요? 네이버 그러니 돈도 좀 많으실 것 같고
이쪽이 좀 낫지 않아요? 밸류가 그러면 미래 밸류나 생각할 때 노란색보다는 초록색이 어때요? 네이버도 물론 장기적으로 당연히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킬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카카오가 신사업을 진행하는 속도는 조금 더 빨랐어요. 카카오페이가 뭐 금융시장 진출하는 네. 거나 웹툰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페이지가 이제 수익화를 굉장히 빨리 진행해서 이미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거랑은 달리 네이버 파이낸셜은 이제 출범도 약간 좀 늦었고 네. 그 다음에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카카오페이는 사람들이 송금으로 쓰다 보니까 네. 신용카드보다는 계좌를 많이 연결을 해놨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충전해서 투자하는 것까지 굉장히 이제 잘 연결을 할 수 있는데 네이버는 대부분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쇼핑하려고 네이버 카드를 연결해 놓죠. 그래서 카드를 많이 연결을 네. 해놔서 뭐 우리가 신용카드로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계좌 연결을 이제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네이버 통장 같은 서비스를 출시하고 가입자를 많이 모으고 있는 쟁여놓으면 몇 퍼센트 또 적립해주고 그러죠. 네. 네. 있고요. 그다음 이제 웹툰 같은 경우도 전략이 좀 다른데 카카오 페이지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해서 뭐 2016년부터 이미 이익이 난 상태로 쭉 이제 이익률을 끌어올렸고 네. 네이버는 그보다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특히 원래 이제 네이버 웹툰이 올해 거의 BP 달성이 목표였는데 네. 갑자기 남미와 유럽 시장에서 가입자가 많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올해까지는 가입자를 이제 먼저 모으겠다는 전략으로 좀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네. 올해까지는 네. 비용을 좀 쓰겠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자회사들이 다 이제 돈을 버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는 상대적으로는 약간 이제 그 사업의 단계가 약간은 뒤에 있는데 네.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내년 되면 당연히 네이버 페이나 네이버 웹툰도 이익률이 개선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둘 다 계속해서 주가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이버가 더 글로벌 시장을 넓게 파고 있다는 거군요. 웹툰만 보면은 그렇고요. 뭐 네이버가 라인 자회사 라인도 거기도 글로벌 네,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해외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는 네이버 카카오 대비해서 좀 더 큰 것은 맞죠. 그게 밸류에이션에는 반영이 잘 안 됩니까? 카카오는 알겠는데 오늘은 카카오 좋은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조금 약간 톤을 바꿔 보면 네. 잘하는 건 알겠는데 남한에서만 잘하잖아. 그 시장 포화되면 더 이상 없잖아. 그런 걱정은.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보는 시각은 해외 쪽 익스포저가 좀 더 많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해외 쪽 중에서 가장 비중이 좀 큰 것은 라인인데 라인이 이제 작년 말에 야후랑 합작법인 설립을 이제 발표를 일본에서 했고, 네. 예. 그리고서 이제 두 회사가 합쳐질 거기 때문에 라인을 상폐시키기로 했는데 상폐를 시킬 거고 라인 주가는 그래서 그 공개 매수가에 이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네. 라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라인이 상폐를 앞두고 공개 매수가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뭐 가치가 이제 계속 변하지가 않은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같이 라인이랑 합쳐질 야후재팬의 모회사 지홀딩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딜이 완료돼서 합작법인 설립이 완료가 되면은 그 회사의 주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이버가 그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 32.5%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딜들이 다 완료되고 나면은 그 일본에서 이제 좋아지는 사업의 가치를 네이버 주가가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래는 조금 더 그쪽에 포텐셜은 있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네네. 네. 구글이나 페이스북 시가총액은 언제쯤 따라갑니까? 이 두 회사가.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대표인데 둘이. 네. 거기는 시장 사이즈는. 그들이 좀 내려와야 되나요? 네. 가치가? 보통 이제 이게 오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주로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네. 약간 좀 시니컬하게 보시는 분들은 고무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굳이 그런 표현은 아니더라도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비즈니스도 달라지고 당연히 밸류에이션도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적정 주가가 2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고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말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텐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어떻습니까?
구글이랑 페이스북은 사실 PR로 보면은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죠. 구글은 20배에서 30배 사이에서 돈을 실제로 많이 벌고 있으니까. 네, 머물러 있고 이익이 계속 좋아지면서 주가가 밸류에이션은 유지되고 따라가는 그림이고요. 페이스북도 네.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와 같이 굉장히 많은 신사업을 하고 있고 신사업들이 여전히 좀 적자인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랑은 좀 차등을 둬서 봐야 한다고 네, 보고 있어요. 구글 페이스북은 이미 제대로 성장 엔진 갖고 돈 벌고 있으니까 광고 매출 비중이 너무 커서요. 뭐 당연히 이제 신사업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네. 광고 쪽에서 이미 이제 매출 비중도 굉장히 크고 돈을 잘 벌고 있어서 거기에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사업에도 일정 수준의 가치를 주긴 하겠죠. 근데 광고에 20배 주는 게 훨씬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PR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훨씬 더 고평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에 이제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유가 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둘 다 광고 회사인데 광고로 주로 버는데 대략 PR이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20배에서 30배 정도 사이입니다. 그렇게 올랐는데도 네. 돈 참 잘 버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5년 후에도 지금보다 더 잘 벌까요? 즉 광고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광고 안 하던 나라에 진출하면 이제 새로운 광고일 텐데 아니면 사람들이 페이스북 광고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하거나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 안 하고 근데 뭐 그런 추세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리 빠르게 성장할까? 어느 정도 언덕 올라온 거 아닌가 광고라면?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그렇죠. 네. 비즈니스 모델이 만약에 광고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당연히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디지털 광고 시장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TV 광고 시장이나 다른 매체의 광고 시장이 점점 디지털로 많이 옮겨올 거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성장을 하긴 하겠지만 성장률 자체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뭐 지금 구글이 하고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뭐 이런 이제 신사업 부문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네, 페이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해외 쪽 기업들은 별도로 커버하시거나 투자 의견을 내시거나 하지는 않죠? 네,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쪽은 종목은 투자 안 하세요? 밤에? 예, 저는 네, 자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게임주 이야기를 조금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은 꽤 좀 지났어요. 요즘 게임 네. 업종에 대해서는 해주고 싶은 말씀이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뭐 하나 좀 더 도움될 말씀 해주십시오.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주 주가는 이제 현재 게임주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기대감을 얼마나 세게 반영을 할 것인지 뭐 시기에 따라서 약간 좀 투자 전략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현재는 이제 게임 시장이 경쟁이 좀 심화돼서 어떤 게임이 나와서 쉽게 흥행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완전히 시장이 정체된 것도 아니고 간헐적으로 흥행에 성공하는 게임들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 좀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넥슨이 중국에서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라는 게임을 출시할 건데 네. 사전 예약자 수가 거의 뭐 6천만 명 이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된다고 하면은 그냥 간접적으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회사가 중국 시장이 이렇게 크고 던파가 잘 됐으니 중국 시장에 게임 출시할 계획이 있는 회사 주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찾아보면은 웹젠이라든지 네오위즈 같은 회사들이 올해 각각 이제 전민기적 2와 여신풍폭이라는 게임 출시를 중국에서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게임에 대한 규제나 이런 거는 없어졌어요? 방금 말씀드린 게임들은 한국 IP를 활용해서 중국 회사가 개발한 게임이고요. 외자판으로 발급 대상이 아니라 중국 회사가 개발한 게임이기 때문에 네. 내자판으로 발급 대상이고 두 게임 모두 판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가 그래도 돈 벌어요? 중국 회사가 IP만 가져가서 개발한 건데? 네, 우리나라 회사는 IP를 빌려주는 대가로 한 5에서 7% 정도의 로열티 수수료를 받는 매출의 구조예요. 네. 근데 중국 시장이 이제 워낙에 크니까 5에서 7%만 받아와도 꽤 의미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런 구조군요. 알겠습니다. 게임 이야기도 한번 따로 모셔서 쭉 한번 들어보면 재미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요즘 워낙 핫하게 올라오는 두 노란색, 초록색 뭐 이런 얘기 좀 하느라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이민아 책임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언택트 대표 종목들 두 종목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고요. 카카오게임즈는 내일까지 청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뭐 하실 분들은 하셔라 라는 저는 뉘앙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